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학의 재구성과 창작 지문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세한 지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 글의 전체적인 제재를 개관해 보겠습니다. 네, 이 글은 바로 설명문이고요. 성격은 설득적이고 이론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학의 재구성이라는 제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제는 문학 작품의 주체적인 재구성은 창작의 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 또한 서술상의 특징은 비유를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풀어 서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획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실제 작품들을 예로 보여주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특징이 지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붉은 글씨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표현 욕구와 문학의 갈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품의 재구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작품 재구성의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의 표현 욕구와 문학의 갈래를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나눌 만한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바로 문학의 전달 동기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바로 이것은 문학의 표현 동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죠? 네, 맞아요. 예술 작품을 직접 창작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술 창작을 바로 소수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과연 옳은 것일까라고 바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막힘없이 하고 그 말을 어려움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이 말은 앞서 제시된 이 부분 보이시죠? 예술 창작을 소수의 천재만이 할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아니다. 예술 창작은 소수의 천재만이 아니라 바로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서는 바로 문학 예술의 대표적인 갈래와 그리고 문학의 대표적인 갈래가 나와 있는데요. 예술은 크게 음악, 미술, 무용 등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학의 대표적 갈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으로 나뉘어져 있겠죠. 그 다음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체적인 글의 특징에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문학이란 어떠한 것인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문학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인간 욕망의 기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문학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참신하고 위대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옛 작품들을 뛰어넘으려는 도전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표현의 욕구와 문학의 갈래를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작품의 재구성과 그 효과입니다. 자, 작품을 창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작에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자, 아까 특징으로 바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획득한다고 했었죠? 바로
누가 나오고 있나요? 네,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바로 문학 이론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모든 텍스트는 인용이라는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의 흡수이자 변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문학 작품이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기존의 문학, 즉 기존의 작품을 변형을 가하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바로 새롭게 창작된 문학 작품도 결국에는 모두 기존의 유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로 이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과거 한시 창작의 한 방법으로서 용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용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 주시고요. 자, 볼게요. 문화 작품을 창작할 때 용사는 상당히 유용하고 경제적인 창작 방법이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용사를 활용한 작품 속에서 인용된 단어나 구절의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어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인 김수영의 초기 작품에는 바로 공자의 생활란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읽어봐 주시고요. 자, 김수영은 당시의 교양을 활용해서 자신의 바로 보기에 공자의 도의 버금가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였는데요. 즉, 이처럼 공자의 생활란은 기존에 익숙한 텍스트를 끌어다가 새로움을 만든 좋은 예로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재구성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보시면 이성복의 앞날이 바로 한용운의 사랑하는 까닭에서부터 비롯된 또 하나의 작품의 예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성복이 한용운의 작품을 토대로 재구성을 할때 어떻게 사용했냐면 바로 선배 시인, 즉 한용운의 작품을 연상하게 하는 구절들을 사용하면서도 종교적 승화가 쉽지 않은 시대의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즉,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통사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했지만 그 안에 작품의 주제의식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세 번째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시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바로 장정일이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수 있다면이라는 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였지만, 바로 주제면에서는 굉장히 달랐죠. 바로 무엇이죠? 라디오를 켜고 끄는 것처럼 쉽게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하고 끝내버리는 현실을 풍자하는데 그 내용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우리는 작품을 재구성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것은 기존의 작품을 재구성하고 맥락을 바꾸어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패러디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패러디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작품의 재구성에서 모방이 갖는 의의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창작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도 쉽게 자신의 작품을 써보는 시도를 할수 있게 해주는 바로 좋은 창작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모방은 창조의 시작이다. 이 부분이 바로 이 글의 서술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작품을 재구성할 때는 기존의 작품을 충분히 활용하되 나의 행위의 주인이 되는 것, 즉 작품 창조의 주체성과 독창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설명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기존의 작품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바로 창작의 한 방법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도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